안녕하세요. 현주쌤이에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들한테 생기는 착시현상을 이용한 과학장난감 중 하나가 팽이인데요. 오늘은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회오리 팽이놀이 같이 해봐요. 팽이를 돌리면 착시현상이 생겨서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죠? 반대로 팽이를 돌리면 회오리가 바깥쪽으로 퍼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먼저 준비물은 표지, A4 종이 한 장, 가위, 칼, 양면 테이프, 스티로폼 공, 네임펜. 준비 다 됐으면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책상을 좀 정리할게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표지 뒷면을 보면 이렇게 눈금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요 작은 네모, 이 네모를 한 칸으로 했을 때 이쪽으로 여섯 칸, 이쪽으로 아홉 칸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다 점 찍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요. 여섯 칸, 아홉 칸. 이제 반으로 자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세 칸, 세 칸이 되겠죠? 이렇게 종이 두 장이 있으면 팽이 한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가 가운데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부분끼리 서로 겹치게 해서 그러면 세 칸, 세 칸짜리 네모들이 네 개가 생겨요. 세 칸, 세 칸짜리 이 네모들이 네 개가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두 종이를 합체해 줄 건데요. 이때 요 길이에 맞춰서 양면 테이프를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임펜을 이용해서 좀 길이를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대고서요. 점을 찍어 줄 건데요. 요거보다 작은 칸의 크기보다 한 칸 작게 이렇게 점을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하고서 작은 칸의 길이보다 한 칸 작게. 이렇게요. 하나는 이쪽 손에 맞춰 붙이고 하나는 이쪽 손에 맞춰서 붙였어요. 이제 양면 테이프를 쉽게 뜯으려면요. 이 끝부분을 갖다가 손톱으로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긁어주시면 테이프가 종이랑 딱 달라붙으면서 위에 있는 껍질을 손톱으로 살짝 긁으면 쉽게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바닥에 놓고 세 칸. 칸은 바깥에 나가게. 그래서 요 선이랑 요 선만 잘 맞추면 나머지 선은 맞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팽이 윗면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손잡이하고 받침점이 있어야 되겠죠? 손잡이하고 받침점은 스티로폼 공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팽이를 만들려고 스티로폼을 사왔는데요. 좀 찌그러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찌그러진 부분을 옆으로 오게 해서 자르시면 돼요. 매끈한 부분이 바닥이랑 위에 오게끔.
칼은 위험하니까 보호자께서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여줄 거예요. 하나는 손잡이가 될 거고요. 하나는 받침점이 될 거예요. 우리 팽이를 돌리면 바닥이랑 부딪히면서 마찰력이라고 하는 못 돌아가게 막는 힘을 받거든요. 팽이가 잘 들어가기 위해선 마찰력이 적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닥이랑 조금만 만날 수 있게 모양이 되어 있는 걸 사용해야 되고요. 만져봤을 때 매끌매끌해야 마찰력을 적게 받아서 잘 돌아가게 돼요.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죠? 바닥이랑 많이 안 만나게, 바닥이랑 만나는 면이 작을 것, 그 다음에 만져봤을 때 매끌매끌할 것. 이 두 가지 잘 생각하셔서 받침점을 만들면 돼요. 먼저 여기다가 우리 회오리 펜이니까 회오리를 그려줄게요. 먼저 가운데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가운데에서 점을 하나 찍는다는 생각으로 가운데에서 시작하고요. 공을 돌려가면서 살살 회오리가 돌아갈 때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이려면요, 이 선과 선 사이에 간격이 좀 있어야 돼요. 간격이 없으면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오리로 보이지 않거든요. 가운데에 잘 붙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팽이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마찰력이 적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방으로 무게가 비슷해야 균형을 잘 잡아서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운데다가 잘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한번 돌려볼까요? 돌아라 뿅.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뭔가 바깥으로 촥촥 퍼지는 느낌이 들죠? 반대 방향으로 돌아라. 오른쪽으로 돌기. 빙글. 돌아라. 돌아라. 팽이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받침점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팽이가 찌그러질 거잖아요. 그럼 찌그러지지 않게 하려면 뭔가 대구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팽이보다 높이가 약간 높은 책을 한 권 준비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A4 종이를 갖다가 올려놓고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팽이가 구겨지지 않겠죠?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날개 하나에다 덧칠해 볼게요. 한번 돌려 볼게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팽이한테는 사실과 다르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나요.
졸라빈 사라졌네요. 페이가 돌아가면 사라지고, 페이가 멈추면 뿅 하고 나타나는 졸라맨. 쌤은 색깔이 다른 표지 두 장을 이렇게 겹쳐서 팽이를 만들어 봤어요. 연두색 위에다 노랑을 붙인 거예요. 이거는 파란색 표지 위에다가 연두색을 붙인 거고요. 여러분도 여러 색깔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이거는 연두색 위에 파랑을 붙인 거고요. 이거는 파랑 위에 연두색을 붙인 거예요. 한번 돌아가는 모습을 볼까요? 우라라 팽이. 뿅. 다들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도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팽이가 잘 돌아가려면 사방으로 무게가 같아야 균형이 잘 잡혀서 쓰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돌수 있고요. 바닥과 만나는 면이 좁고 매끄러워야 마찰력이 적어져서 오랫동안 돌게 돼요. 오늘은 착시현상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오리 팽이 놀이 해봤어요. 팽이는 다양한 재료로 만들 수 있어요. 주변의 재료로 여러분만의 팽이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